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303쪽 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들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급한 때인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오늘 이 개시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지켜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방송을 지키심을 감사하고,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말씀에 깨달아지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지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 뭐, 여호와의 응답으로 하니까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이죠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구하게 주시고 찾는 자는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문맥을 보니까 꼭그 앞에다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시다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한테 구하고 목자한테 두드리고 목자한테 힘쓰고 했으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설이라 오늘. <laughs> 2장 1절에 그러겠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또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느니라. 이사에서 21장 8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밤새도록 망대에 서 있으라. 파수꾼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망대에 서 있어야지 파수꾼이 깊은 밤이라고 그러고 잠들고 깊은 밤이라고 어디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럼. 10편 85편 8절에 망연된 자에게서 돌아오라. 말씀을 들으리니 망대로 오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라, 그랬습니다. 다, 화수꾼의 사명을 다 하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결론의 말씀이 중요해요. 화평을 줄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컬걸 받아요. 화평케 하는 자. 요새 세상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고 뜯고 긁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에? 사돈이 뭐 누군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부터 탁 털어놓고 남이 잘되면 잘됐다고 잘, 잘 손뼉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한 15절까지 그 말씀 내용을 보면 복받을 자와 화받을 자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복받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고, 막 그, 팔복을 얘기하고 맨 나중에, 나중에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음을 받을 것이라고. 는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잘 되면 잘 된다고 손뼉 쳐주는 게 아니라 그,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고 헐뜯고 긁어내려요.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내 묵시를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리라. 이절에 보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니 그만 정 자세를 하고 무릎 꿇든지 앉아서 읽어도 지금 이게 해, 이해가 안될 텐데 달려가면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려가면서 읽는 사람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병신 차리고 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를. 2사에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곧 서판에 통용문자로 쓰라. 통용문자. 모르게 그냥 암호로 쓰고 그러지 말고, 잘 아는 통용 문자, 서로 통하는 문자,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에, 그 나라의 표준 표준어죠, 표준 말. 표준 말로 안 하고 방언으로 하고 뭐 자꾸만 어려운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를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사에서 8장1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곧 서판에 서판, 서판이란 말은 이 말씀을 기록한 판이라고, 합니다. 서판에 통용문자로 써라.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 마헤살랄 하스바스. 마해살랄 하스바스.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노략질 하지 말라 그러면. 노략질. 응? 정정당당하게 품삭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노략질하는 거예요.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 말을 계속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기록이 잘안 되어 있어요. 왜? 번역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노략질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노략하지는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 마헬살라 하스바스예요. 이게 통영 문자라 그때 당시에 통영 문자는 이게 통영 문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대로 바이블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든 육적으로 해석하든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말일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가 깨달게 하려 왔노라. 이사에서 30장 8절에도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후세 영영이 있게 하라. 서판에 기록한다는 말은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쓰는,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서판에 새기는 거예요. 징 같은 걸로 쪼아가지고 글씨를 그대로 훗날까지도 볼수 있도록. 에스겔서 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 있으리로다, 비상한 재앙이 떠올리로다, 끝날이 이 말이로다. 이방검이나 재앙이 임하는 것을 깨달아라. 재앙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내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오늘 이제 3절에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져 좀더좀더 져도 좀 기다려라. 기다리는 신앙 자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방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좀 기다리라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지,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 다음에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이사에서 8장 10절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라.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응답하리라. 기다리는 신앙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갔다. 스바냐서 3장 8절에도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신앙이 참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못 참겠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못 참겠다, 갈아보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갈아봤자 소용 없다. 응?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박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천둥 번개도. 그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고 놀라지 말고 지체 말고 응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환난이 옵니다. 아이고 큰일났구나. 찬우로 도망가자. No. 그 안진 망루에서 기다리라 이게 뭐야. 내가 일어나 보라라까지 기다리라.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고 열국을 모리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온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큰큰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믿음대로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한 만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응답,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의 역사는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옵니다.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끝까지 기다리고, 다섯 처녀는 자기 본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신랑이로다 하고, 신랑이 왔을 때. 기다렸던 다섯 처녀는 신령과 같이 좋은 곳에 갔다 고 그랬고 그냥 간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린 성경을 보면 모든 게다 <laughs> 기다릴 때 역사했습니다. 지체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립시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laughs> 자세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허둥지둥하고 딴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판에도 새겨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의에 이르면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죽어가는 역사 영이 죽고 육이 살면 볼짱 다 보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은혜가 됩니다. <laughs> 기다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와를 바라보며 성루에서 기다립니다. 시온산에 계신 여와께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낮아져서, 근신하여, <laughs>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령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와여 호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호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확률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신다 그랬어요.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일어나는 거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나는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라스의 역사,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스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가 주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지 예수 바깥에서는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고 미혹되고 유혹되고 세상 같이 똑같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요. 세상의 회락을 좋아하고 세상에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모든 욕을 좋아하는 게 목회자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어, 쓰러지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쪽만 손가락이 열 개가 있는데, 에? 왜 생기 손가락만 보느냐? 아홉 개 손가락은 멀쩡한데, 그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합, 합, 합리화시키는 말이래. 그래서 나는 말했어요. 세상은... 시작될 부터 끝날 때까지 예? 멸망하는 자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그러네.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신앙생활을 뭐라 그럴까? 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써요. 노 no,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결로 돌아가서, 성경의 기초를 두고 거기다가. 예?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데 딴 데다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박국소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계속 기록해 놨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고 묵시예요. 이 계시하고 묵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지체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신앙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주시고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족한 중에 전했지만 필요 적절한 말씀만 저들 마음과 귀에 남게 해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